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4.3 광복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내일모레면 4.3 추념일인데요. 이 4.3과 관련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 많이 가보셨죠?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고 성산 입출봉 많이 갔는데요. 그 바로 성산 입출봉이 보이는 해변도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주도 그 어떤 곳도 사실 제주 4.3의 아픈 역사 간직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30만 명에서 무려 3만 명이 학살당했으니 그 아픈 역사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4.3을 4.3 폭동, 4.3 반란 사건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 대부분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분단에 반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제주 도민들의 열망을 미군당이 짓밟고 학살한 사건, 그것에 이어서 이승만 전방에서도 학살한 사건, 바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00년에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2003년에 진상규명 보고서도 만들어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제주 4.3 사건, 이 제주 4.3 사건을 매국하려는 우리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영호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그 태영호가 제주 4.3 사건은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촛불 대행진을 북한의 김정은의 지시로 촉발되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나겠죠?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태영호의 이런 행태 왜 나왔겠습니까? 상식적입니다. 5.18 민주항쟁이 벌어졌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군 개입설을 들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4.3에 대해서도 또 엉뚱하게 김일성 개입설을 들고 나온 것 상식적입니다. 색깔론 자신들의 정치 위기가 벌어지기만 하면 항상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색깔론 이번 또다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왜곡 우리가 총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대입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3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다. 그리고 남부당 중앙이 대입했다는 근거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군 정복단을 맡고 있었던 백선엽 여러분 아시죠? 친일 반민족행위자 그 백선엽도 당시에 이미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남부당 중앙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제주도라고 한다면 제주도 남부당 제주도당에서 결정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미 전국장을 하고 있었던 인물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3.1운동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1919년 3월 1일날 시작된 전민족적 항거를 3.1운동이라고 합니다. 60만세운동이라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26년 6월 10일 부산의 독립을 위해서 들고 일어난 만세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짜는 대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그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주 4.3 사건은 좀 다릅니다. 1948년 4월 3일에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4월 3일에 시작된 사건으로 이야기한 것은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공리를 매국하고 그 성적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보다 무려 1년 전 1947년 3월 1일 3.1절 28주년 기념 행사 도중에 발생한 경찰의 발포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3.1 발포 사건입니다. 그때 6명의 제주도민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어린아이도 있었고 아이를 업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무차별 경찰 난동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민들이 항의해도 자신들은 정당방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3월 10일 날 총파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였었으면 제대로 된 미군정이라고 한다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끔찍한 학살 사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 경찰은 오히려 제주도민들을 더 탄압했습니다. 심지어 3명의 청년과 학생들을 잡아다 고문하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매복하면서 엉뚱하게 외부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주 4.3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요구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부영대 연대장을 맡았던 김인열 중령입니다. 김인열 중령은 유격대 대장 김대일상을 만나서 4.28 평화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돌로 싸우면 공적 상전의 기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바로 그런 문제의식이 포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4.28 평화 합의안 깬 게 누굽니까? 바로 미 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 치하에 있었던 경찰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5월 1일 오라리 방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국대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매국하면서 사건을 조작해서 탄압의 명분을 만들고 평화를 주장하는 김인열 중령을 해임했습니다. 바로 그런 조건에서 제주도에서는 끔찍한 학살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설득 이후에도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미국의 조건부, 반공 조건부 원조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반공 조건부 원조에 대해서 제주 도민들에 대한 끔찍한 학살 계속 저질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미 군정이 잘못했고 이승만 정부가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4.3 평화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는 4.3 기념관도 있습니다. 제주 현장 하나하나가 제주 4.3과 관련 없는 곳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 현장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 여행 많이 가시죠? 제주 여행 갈 때 제주 4.3의 역사 현장 여행 코스로 넣는 것, 이거 우리 민주시민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죠? 좀 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서울 전충원에 가서도 제주 4.3의 역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 전충원에도 4.3길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김인열 장군도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제주도에 설사 가지 않더라도 서울에서도 제주 4.3의 아픈 역사 기억하면서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각오 달릴 수 있는 서울 전충원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4.3의 그 아픈 역사 잊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번에 태영호가 벌인 일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4월 3일에 서북청년단 기본결사대라고 하는 그 단체가 나타나서 제주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꼭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활동 계속 해야겠죠? 그런데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주도민들 왜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했느냐 희생됐습니까? 바로 분단을 반대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5년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 통일, 이거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겠죠? 그래야 제주도에서 돌아가신 3만 명의 원혼 제대로 달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아까 이야기했죠?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때 누가 이 남한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미 군정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도 제주 4.3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꼭 사과를 받아내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해냅시다. 그래야 제주 4.3 사건 때 돌아가신 그 원혼들 그 화를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가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역사를 세우고 그럴 때 우리의 미래도 희망찬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